40대 남성이 옛 애인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. 피해 여성은 이전부터 데이트 폭력에 시달려 경찰과 상담까지 했지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. 강서영 기자입니다. 40대 남성 A씨가 다급히 벽 뒤로 몸을 숨깁니다.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숨어있던 남자가 흉기를 들고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덮칩니다. 이를 바라보던 대리운전기사도 흉기 앞에선 속수무책. 여성이 저항하며 탈출을 시도하지만 역부족입니다. 차 안에선 몸싸움과 폭행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. 대리운전 회사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차량 수배를 내렸고 인근 임야에서 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. A씨는 여성을 납치한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어젯밤 구속됐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과 함께 수킬로미터 떨어진 무인텔로 들어가려 했지만 여성의 저항이 이어지자 주변 야산 쪽으로 차를 돌렸고 이곳에서 여성을 또다시 폭행했습니다. 몸은 다 멍들어 있고 일단 몸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너무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니까요. 가족들한테 또 막 연락이 오나 봐요.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합의해 주라고.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옛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또 피해 여성은 전부터 폭력에 시달려 경찰에 데이트 폭력 피해를 상담했으나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.